영상시벽을 물다 센서 스팀이라 이상하게 한반도를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조회수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북한을 없앤 게 아니라요. 압록강이란 두만강을 해협으로 만들어본다면 한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한국사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동에서 고조선이 생기고 이후에 평양 인근으로 중심지가 이동된 것 같다는 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협이 생겨버리면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만주 일대에서만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조선은 역사대로 한나라에 의해 멸망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위만 이전에 고조선의 준왕이었던 사람이 위만의 반란으로 인해 고조선의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후에 마한 진한 변환이 생겨나는데요. 한반도가 이렇게 대륙과 떨어지게 되면 고조선의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주 지역에 머물다가 훗날 만주에서 성장한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일본처럼 누군가 문물을 전달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섬이 되어버리면 발전 자체가 느려질 테니까요. 그리고 원 역사대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기술을 전달해주는 식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한반도의 발전이 늦으면 일본도 발전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자적인 문명이 생겨서 중국 문화가 혼재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오늘날의 일본처럼 신선한 느낌의 문화가 한반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한반도 역사는 대만의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고도화된 국가도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요. 한반도 내에는 여러 부족민이 있을 텐데 이 부족민들의 동맹연합 왕국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과 교역을 하긴 하겠지만 외부의 영향과 교류가 적었을 것이고 체계적인 문명의 형성이 실제 역사보다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한반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도 비슷하게요.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가 대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한반도보다는 서부로 눈을 돌려서 서방과 교역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도 난감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한반도 국가들은 만주했던 유목민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국가가 커지지 않았고 만주를 진출할 수 없으니 만주했던 유목민족이 더 날뛸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유목민족에 의해 생긴 나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이 그렇게 고도화된 국가가 되지 않게 될 텐데요. 기원후 2-300년쯤은 가야지 국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역사보다는 많이 늦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 이후입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정치적인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근데 그런 혼란기 때 그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명나라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해 대만의 근거지를 마련한 정성공이 실제 역사에도 있죠. 그래서 한반도가 그렇게 침공당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여진 해적들이 쳐들 수도 있고요. 원나라가 일본 원정하는 것처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중국 역사에 편입이 되거나 일본처럼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에 몇 번 점령당하다 훗날에 독자적인 세력으로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협으로 나뉘게 되면 방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반도보다 훨씬 방어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한반도에는 훗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도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하나 사라지게 되니까요. 왜냐면 한반도는 대륙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바로 중국으로 육군이 진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또한 원 역사에서는 냉전에서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한반도가 분단이 될지도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중국과 소련과 너무 가까워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도 높아서 차라리 일본에 투자하지 한반도에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역사보다 발전이 많이 느려질 텐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한국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 한국처럼 그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좀 해볼 수 있는 건 이 해협을 한국이 관리하게 될 텐데 해협을 통한 무역로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오늘날 중국이 이 해협을 통하여 동해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중국의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로 넘어가 본다면 한반도는 일본과 비슷한 기후로 바뀔 것 같아요. 더 습한 기후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북도도 좀 온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이 오는 곳이 서해인데 서해가 해협을 통해 난류순환이 되는 루트가 생겼으니 훨씬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해협은 수심 50m 정도의 낮은 해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가 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